런던 하드포크. 런던 하드포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모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런던 하드포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런던 하드포크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Let's get it!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드포크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드포크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프로토콜, 즉 규칙들을 모두 완전히 다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집에 기본 가구들이랑 기둥들 빼고는 모두 싹쓸이 다 갈아엎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드리움은 Proof of Work라는 방식으로 마이너들이 이 이드리움을 채굴하고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전력 소모가 정말 심하고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Proof of Work에서 Proof of Stake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Proof of Stake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마이너들의 고성능 기계와 또는 그래픽카드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 마치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해두듯이 이더리움을 예치함으로써 거기에서 이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의 일부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런던 포크 업그레이드에선 5개의 EI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EIP는 Ethereum Improvement Proposal로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5개의 EIP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EIP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EIP 1559입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아마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다른 전자지갑이나 다른 주소로 출금하실 때 엄청난 가스비, 그러니까 수수료가 드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니 무슨 5만원을 출금하는데 5만원어치의 수수료가 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더리움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현재 마이너들은 이 이더리움을 채굴하면서 보상을 받는 것 외에 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수수료 또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거래 수수료를 제한하는 비용이 높아지는데요. 이더리움 채굴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높은 가스피를 제한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의 원리로 인해서 가스피가 이전까지 계속 비쌌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EIP 1559 업그레이드로 더 이상 이 거래 수수료가 마이너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 거래 수수료들이 태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높은 가스피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더욱 안정화된 이더리움 가스피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 EIP 1559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이들에게는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말이 많았던 이번 하드포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IP 1559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더리움의 개수가 점점점 블록체인에서 태워질 것이고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코인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점점점 더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코인의 발행 제한이 없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분들에겐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더리움 코인들을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되냐, 아니면 새로 업그레이드된 블록체인으로 갈아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포크라는 것은 그 전에 블록체인 기술에서부터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기존의 블록체인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돼서도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결국에는 이렇게 융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조치나 새로 업그레이드 된 런던 하드포크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갈아타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재 이더리움 코인을 보유만 하고 계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런던 하드포크의 이름의 비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항상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만난 도시들이 있는데 이 런던 또한 그들이 만나서 컨퍼런스를 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을 따서 하드포크가 있을 때마다 그 도시 이름을 하드포크 앞에 붙였다는 재미있는 펀 팩트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